광주를 문화예술 도시라고는 하지만 미술 시장은 침체돼 있고 신진 작가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갤러리들과 젊은 미술가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작품 유통 구조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사직동에 있는 이 갤러리는 젊은 지역 작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금까지 열렸던 보통의 전시회와는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소수 명망 작가들의 작품만 거래되고 신진 작가들은 그림 한 점 팔기 어려운 현실을 고쳐보자는 겁니다. 작가를 제대로 이렇게 판별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서로 음성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뭐 작가의 어떤 작품 생산된 가격이나 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침체된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움직임은 지난해 7월 갤러리 협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작가와 수집가, 갤러리가 모두 상생하는 미술품 유통 구조를 만들자는데 광주와 전남 7개 갤러리가 뜻을 모았습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작품 가격을 정하고 작품 구매자에게는 언제든지 적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 작가 120여 명이 조합과 뜻을 같이해 작품을 내놨고 5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이들의 작품을 평가했습니다. 저희들 갤러리뿐만이 아닌 예술가와 그다음에 고객까지도 3자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예술품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와 작가들이 의기투합한 첫 작품전이 다음 달 2일 조합 소속 갤러리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갤러리 협동조합은 앞으로 전국적인 연대 조직을 꾸려 신뢰받는 미술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